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오늘 산삼 산행을 왔는데 첫 번째 돌아오면서 바로 요즘 자주 보이는 버섯을 좀 발견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이 버섯은 귀신 거물버섯입니다. 귀신 거물버섯입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귀신 거물버섯입니다. 거물버섯의 특징들은 이렇게 보면은 뒷면이 거물처럼 얼금얼금하게 되어 있죠. 오늘 산삼을 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거물버섯을 좀 소개를 하고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물버섯은 대체적으로 제일 맛있는 거물버섯이 황소 비단 거물버섯입니다. 그 버섯이 제일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맛있는 버섯이 거물버섯 중에서는 귀신 거물버섯입니다. 대체적으로 거물버섯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이 좀 미끈미끈하면서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만 합니다. 그 중에 황소 비단 거물버섯은 황소라고 하는 것은 좀 누런색이죠. 그래서 황소 비단 거물버섯은 누런색의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요 면이 갓이 어떻게 보면 비단결처럼 매끄럽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귀신 거물버섯은 이렇게 위에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기를 보면은 줄기를 잘 보시면 줄기가 털이 오래 나가 있죠. 털이. 일반적으로 이 버섯을 보면 누가 먹는 버섯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버섯을 보고 좀 흉측스럽죠. 버섯이. 우리가 버섯 중에 좀 흉측스러운 버섯은 능이가 좀 보기에 흉측스럽죠. 그런데 능이가 굉장히 맛이 좋죠. 거물버섯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습니다. 맛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귀신 거물버섯은 항균작용을 하고 혈전용의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삶게 되면 능이처럼 물이 새까맣게 우러나는데 그냥 참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괜찮습니다. 된장이나 된장국이나 그런 데 넣어도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가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귀신 거물버섯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럼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귀신 거물버섯을 보고 삼을 찾아오는 도중에 요 293을 발견했습니다. 293입니다. 근데 잎이 여기 다섯 장인데요. 두 장이 떨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잎이 네 장이고 29입니다. 29. 29. 2933. 분명히 이 주변에 그러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933입니다. 예, 주변에 반드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귀신 거물버섯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좀 전에 산삼을 보고 바로 옆에 귀신 거물버섯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귀신 거물버섯은 활엽수와 침엽수 사이에 잘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여기에도 한번 잘 보면 여기에도 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거물버섯이 있고 여기도 있고.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분명히 아 여기 있네요. 아, 어린 일구입니다. 일구 어린 일구. 여기에도 일구가 있네요. 일구가 여기에는 2구가 있습니다. 또다시 2구가 있습니다. 2구. 2구는 이렇게 아, 잎을 2구에 열어있으면 잎을 이렇게 뜯어버려요. 이렇게 뜯어서 먹고 이렇게 두면 이제 누가 봐도 삼인 줄 모를 겁니다. 이렇게 뜯어 먹어버려. 여기다. 여기 또 있네요. 이구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또 2구가 있네요. 2구. 요거는 완전한 2구네. 완전한 2구네. 잎이 5개, 5개. 최소 5년은 됐죠. 2구가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요렇게 뜯어먹어버려요. 그러면, 봅시다. 누가 봐도 모르겠죠. 여기에 귀신 거물버섯 뒷면이 거물처럼 생겼다 해서 귀신 거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뒷면 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식물이. 이 식물은 선악초입니다. 선악초. 선악초가 이렇게 크게 되면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선악초입니다. 선악초. 또 주변에 뭐가 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일구가 있네. 일구가 따먹어야지. 잎을 따먹고 나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완전한 2구죠. 내년에 오면 전부 다 3구가 됩니다. 아, 3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삼구를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삼구입니다. 삼구. 지금 자리가 이렇게 덩굴이 많이 있는 곳인데, 덩굴이 많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에, 숲이 이래 우거졌습니다. 우거졌는데, 여기에 삼구를 발견했습니다. 야, 딸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딸은 떨어지고 없네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거를 보고 삼구라고 하겠습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완전한 삼구입니다. 완전한 삼구. 내년 되면 한 사구로 되겠죠. 이렇게. 자, 삼구입니다. 오늘 산행을 산삼을 보기로 딸을 좀 빨간 딸이 있는 것을 보려고 왔는데, 빨간 딸은 몸보고 처음에 위신 그물버섯을 좀 봤습니다. 오늘 채취한 귀신 그물버섯 많이 채취했죠. 이 버섯을 따서 살짝 찐 다음에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백숙할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산삼은 이대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와서 사구가 되었을 때 한번 채취를 하든지, 아니면 사구가 지나고 딸이, 빨간 딸이 맺혔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구를 이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잎을 따지 않아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여기에는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삼구는 이대로 두고 귀신 그물버섯을 만족하고 오늘 산행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